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퀼트 강사 최영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느질 종류를 알아보고 직접 바느질 방법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패턴들을 제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도면이나 도안을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시접자를 보고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에는 많은 선들이 있는데요. A4 용지에 자와 펜을 이용해서 원하는 사이즈를 제도를 해볼게요. 4 곱하기 4cm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에 선을 수평선을 그어주시고 자에 보시면 50, 15, 20, 25의 수직선들이 보이는데요. 이 수직선을 내가 그어놓은 수평선에 맞춰서 같은 라인에 맞춰서 수직선을 그어주시면 수평선과 수직선이 틀어지지 않는 직각이 만들어집니다. 이 직각을 기준으로 제도를 해볼게요. 자에 보시면 40의 꼭지점에 내가 그어놓은 직각선의 꼭지점을 맞춰서 오른쪽에 선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40의 꼭지점을 내가 그어놓은 꼭지점과 같은 위치에 놓고 아랫면 아랫선을 그어주시고 이러면 네모가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잘라줘야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네 면의 시접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에 보시면 7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에 점선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점선을 내가 그어놓은 선에 맞춰서 꼭지점과 꼭지점을 맞춘 다음에 맞춰놓고 수평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여기도 꼭지점과 자의 꼭지점을 맞추신 다음에 선을 그어주시고 아랫선도 내가 그어놓은 꼭지점과 7의 꼭지점을 맞춘 다음에 선을 그어주고 나머지 한쪽도 선을 그어주세요. 이러면 한 개의 네모에 4개의 시접이 그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리는 거를 해볼게요. 이 시접선 옆에 7에 있는 점선을 꼭지점을 맞춰서 선을 그어주시고 내가 그려놓은 꼭지점과 자의 꼭지점 40의 꼭지점을 맞춰서 선을 그어주시고 바로 옆에 7의 꼭지점과 내가 그어놓은 꼭지점을 맞춰서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이러면 네모가 한 개, 두 개가 그려졌죠. 이런 방법으로 본인이 필요한 네모 개수를 연결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제도까지 배웠으니 이제 원단을 직접 그려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느질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핀쿠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핀쿠션이 뭔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첫 시간에 퀼트에 필요한 도구를 설명하며 소개해 드렸는데요. 핀쿠션은 바늘과 시침핀을 꽂아놓고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준비물 먼저 알려드릴게요. 원단 3가지, 소음, 바느질 기본 도구들,
겸자, 단추 두 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온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세 종류를 골라서 손빨래를 해놓고 윗면과 아랫면이 될 두 개의 온단에는 4 곱하기 4cm로 각각 4개씩 제도를 하고 옆면에 들어갈 온단은 8개를 그릴 거예요. 먼저 필요한 사이즈에 맞춰 수평선을 하나 그리고 수평선을 그리실 때 위에 온단, 여유 온단이 1cm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0.7cm의 시접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그어놓은 수평선과 맞춰서 선을 하나 그어주고 이때도 수직선을 그을 때도 시접 여유에 원단 1cm 정도는 남겨두셔야 돼요. 내가 그어놓은 꼭지점과 자의 40에 있는 꼭지점을 맞춰서 선을 하나 그어주고 내가 그어놓은 꼭지점과 40의 꼭지점을 맞춰서 아랫선을 그어주세요. 이러면 네모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때 네면의 시접을 0.7cm를 그어줄 거예요. 자의 7의 꼭지점과 내가 그어놓은 꼭지점을 맞춰서 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시접을 4개를 그려주고 바로 옆에 또 하나를 그려볼게요. 그럼 바로 또 시접 하나를 더 그려줘야 돼요. 꼭지점과 꼭지점, 7의 꼭지점을 맞춰서 선을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또 꼭지점에 맞춰서 40의 꼭지점을 맞춰주고 선을 하나 그어주고 다시 또 하나의 시접을 그어주고 이러면 또 하나의 네모가 만들어졌죠. 지금 위에 보시면 시접선 자르는 재단선이 없기 때문에 다시 내가 그어놓은 이 수평선과 7의 꼭지점을 맞춰서 시접 0.7을 그어주세요. 자, 연결된 네모를 보시면 안쪽 선은 바느질 선이고 바깥쪽은 재단선이에요. 자르는 선이에요. 또 네 개가 그려진 네모 사이사이를 보면 시접이 중간에 두 개씩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16장을 잘라주세요. 온단을 들고 자르지 마시고 내려놓고 바깥선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르실 때 가운데선은 시접 사이를 꼭 확인하시고 잘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쪽 선이 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놓으시면 네 개가 잘려진 네모가 생깁니다. 이렇게 제도한 선을 따라 재단의 네모 조각 16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준비한 조각온단 16장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